오늘 멀티버스를 또 한번 떠나봐야 될 것 같아요. Let's go! 자, 오늘의 멀티버스는 뒤에 보면 와, 이 갈수록 성이 없어지는 것 같아. 뭐야 이거. 이 기계의 이름은 바로 스타 제조기. 스타 제조기. 와, 이름도 그 신년스럽다. 그 시대스럽다. 네, 들어가다 나오면 그때 그 시절 우리들의 스타가 되어서 여러분 나오게 되니까 우리 가장 후배부터 후배. 우리 미니씨부터 한번 들어가서 후배. 너 몇 년 데뷔니? 저 2014년도요. 아 진짜 어떻게 알아? 2014년? 한참 멀었네. 자기야 조심히 들어가. 자기야 먼저 우아한 선율을 타고 날아온 봄의 여왕 레드벨벳과 뮤직 스타트! 2세대입니다. 아, 제가 네. 선배님 들어가 보겠습니다. 몇 년 데뷔니? 저요? 몇 년 데뷔야? 전 아무리 봐도 5년? 2006년입니다. 2006년 데뷔, 오케이. 선배님! 선배님. 머리에 저거 뭐니? 망원경이야, 김밥이야? 바주카포입니다. 바주카포, 오케이, 좋다. 선배님! 안 보면 빵야 해버릴 빅뱅의 무대 만나보시죠. 날 미치게 하는 너 앉아 감사합니다, 감독님. 완벽하다. 부담돼. 완벽해. 너무 부담돼. 다이어트 안 해도 돼, 여기. 다이어트 안 해도 돼, 여기. 넌 정말 희극인이야. 감사합니다, 선배님. 정말 희극인들이 분장이 약할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다리를 벌리거든요. 근데 정확히 그걸 했어. 감사합니다. 회비 부탁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선배님 다음은, 들어가시죠. 다음 선배님. 선배님. 들어가세요. 실례지만 몇 년 데뷔? 97년. 2003년생인 걸로 알고 계시, 네. 알고 있는데. 93년. 93년. 아, 93년. 93년생이어도 4살 때 데뷔하고. 4살 때 데뷔하고. 성장이 빨라. 어머머. 성장이 빠르네. 선배님 닫아드리겠습니다, 선배님. 고마워. 자꾸 떠오르는 그대의 웃음소리 이젠 잊게 해줘. 데일리 버스 킬러. 그 시대 때로 해준 거. 우리 뒤에서 선제해야 돼. 사랑해요 베이비복. 사랑해요 베이비복. 나는 택스 김한선 씨의 댄스 뮤직 함께 보시죠. 어머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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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근데 갑자기 너무 잘 춰서 놀랬어. 언니 뭐 춤 연습했지? 아, 안 춤이 늘었어요? 살짝 잘해. 유튜브 봤어요. 아, 너무 아니 그 시절 사람은 그 시절 사람으로 해놓으니까는 맞아. 딱이네. 딱이네 언니. 와 진짜 멋있다. 아. 드디어 멀티버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제 가면 되는데 네, 갈 건데요. 게임 가기 전에. 와 금방 갈 것처럼 했는데 또 아니고 또 춤추네. 아니 우리 또 춤추네. 저 카드가 춤추는 카드잖아요. 예? 춤추는 카드. 진짜?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 몇 년대 몇 년대 몇 년대 연대 연대 날짜 야 그냥 대놓고 하자 이제. 속입니까? 우리 또 빈손으로 가면 그렇잖아요. 어 좋죠. 휴가라는 거는 또 가서 또 흥청망청 또 놀아야 되니까. 랜덤 플레이 테스트 한번 해볼까? 아 랜덤 플레이! 아이고, 랜덤 플레이! 아 너무 새로워! 너무 새로운 포맷이에요! 아~ 부진님! 새로운 포맷! 굳지도 굳지도 못한 포맷의 랜덤 플레이! 플랜덤 80도 다른! 3세대, 2세대, 1세대 위주의 좀 예능 아 4세대 건 없고 성공하면 받아서 돈을 용돈 드릴 건데 10만 루피아를 드릴 거예요. 우리가 발리로 간 발리는 루피아라는 단어예요. 루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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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늘 좀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 완전 루피아! 어디 루피아를 시작 돈으로 다치겠어. 고무고무팔이야. 얼만데요 그게? 8,000원. 에? 뭐야? 자, 난 8,000원이라고! 아니 이거 난이도가 어렵잖아. 저희를 X로 보시는 거잖아요. 일단 제가 여기에 붙인 피스가 지금 피스가 가성비가 안 맞아요. 단가가 안 맞아요. 가성비가 안 나. 나도 저 이거 김밥. 그래. 그러면 원하는 금액이 10배씩 크시죠, 10배씩. 다시 돌아왔어. 다시 돌아왔어. 그러니까. 그러면, 예. 아니, 뭐, 아니, 휴가니까. 20만 루피아. 예, 예. 대신에 귀신은 80점. 80점? 오케이, 오케이, 80점, 오케이. 어쨌든. 뭐, 아니, 뭐, 사람이 채점하는 거니까. 괜찮아. 아, 유도리 있게. 아, 유도리 있게. 괜찮아, 괜찮아. 언제 빨리 가시죠, 빨리. 아. 하나, 그럼 일단 뽑아보세요. 환상 속의 그대, 서태지와 아이들. 본능이 이끈다, 본능이 이끈다. 어머니, 어머니! 뭐 이런... 이런 걸 뜬 것 같아! 어어! 어. 온다, 온다! 네! 언니! 이게 결국 포인트거든요. 이거랑 똑같은데요? 네, 이거예요, 이거. 아니, 최고다, 진짜. 이게 딱 느낌이... 갑자기 이게 동훈이 엄마 나리처럼 이게 나오더라고. 야, 시작이 좋아, 시작이 좋아. 자, 유진이 가, 유진이 가. 얘 저벅저벅 소리가 왜 그렇게 웃기냐. 콜록콜록거리는 있었던 것 같아. 나올 때마다 복사했을 그래. 때 다 이러고 다녔거든요. 아 진짜요? 그런 거 아니야? 진짜 머리 좋고. 에? 이러고 다녔다고요? 가수분들이요? 네. 그게 입사를 언제 가보게요? 이렇게 하시는 거 근데 대기실에 다 해줬어. 진짜요? 왜 이대로 엄청 그래? 와이드 아이즈. 어? 나 알아. 어, 의자 있어야 되는데? 오케이, 의자 있는 것처럼 할게요. 아, 가, 자, 잠시만요. 준비! 시작할게요. 네! 이렇게 쩍 벌리는 게 맞아? 맞아. 턱게. 왼쪽 손으로 훔쳐! 그리고 반대로 돌면서 의자 때려! 의자 때려! 하고 잘 프리야! 프리야! 팡팡!
나를 우리야. 만들었지 그 누구도 나를 막을 수 간다. 없어 간다 안쳐 손 랩해 랩해 바꾸고 저를 진짜 잘 쳤는데 저 솔직히 빅뱅인데 이거를? 아니 근데 아니, 저번부터 보니까 영석 PD님은 나만 보시는 것 같아. 내가 시선을 잘 끄나봐. 아 저 빅뱅 씨. 아 볼게. 아 일단 볼게. 지금. 아 왜냐면 프리 구간도 있어요. 네? 네 프리. 프리 구간이 자기 제스처, 자기 멋대로 주는 구간이 있어요. 그래요. 어. 레벨도 프리스타일 있듯이. 네. 네. 아니 그러면 아이돌 랜덤 플레이를 뭐라고 합니다. 알았어 해. 아 저 하나 해.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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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보여줘. 표정 그런데요. 시작부터 이렇게 해야 되는 나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잘했네 대화로 해결이 안 되니까 프리의 구간도 상관없이 정석대로 아주 잘 쳤다 감사합니다 아주 정석대로 그리고 여기 빼놓을게요 나 언니한테 완전히 속았네 어? 어? 코미디 하니쇼 어? 오케이 어. 오케이 아는 사람 내가 해볼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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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게. 어머 어머니.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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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어. 스타트. 호. 일단 머리 어깨 무릎 발 같은 거 하면 돼. 이거 약간 튀기는 거 아니에요? 어 맞아 튀겨. 약간 튀기다가 머리 어깨 하고 뒷걸음 하고 뭐야? 뒷걸음 하고 뭐야? 죄송한데 지금 뒤에서 제가 통과를 외치고 나서 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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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아니 아니 충분
여기 들어. 죄송한데. 맞아. 정도는 사실 80. 아니, 이거는 은지가 너무 잘했어. 잘했어. 80%니까. 80%니까. 아 근데 내 개인적으로 느낀 바가 있어. 뭐? 이거 그냥 나영석의 시선을 뺏어라네. 왜냐면 제가 대놓고 틀렸거든요. 근데 미미가 애초에 은지 언니만 보고 있으니까 아예 문제 될 일이 없네. 센터가 중요하다. 얘를 숨겨. 나를 숨겨. 얘를 숨겨. 내가 잘 숨겨. 얘를 숨겨. 수납. 어, 맞은 걸로 하고. 포이즌! 아, 언니! 아, 이거 될까요? 어려워요. 빠라빠! 이것도 결국 빠바. 포인트 하나입니다. 어, 해볼게요. 어! 신내리 왔어. 왔어. 아, 이거다, 언니! 아, 이거다, 언니! 이거 아니에요? 어? 아! 하고! 아! 소리 들려! 아! 왜? 여기부터 가자! 여기부터 가자! 지금? 오케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돈 많어. 돈 많어. 자, 너는 몇 시야? 보너스 라운드는 보너스 라운드는 요즘 K-POP 저희가 레전드로 변해서 어쨌든 발리로 가는 거잖아요. K-POP이라는 것을 시작시킨 노래를 마지막으로 한번 풀어보면 그거는 저희가 30만 루피 하면. 어머 진짜요? 많이 주시네. 레전드 보너스 레전드 트랙. 이건 그냥 알려주진 않고 틀으시는 거죠? 그냥 바로 대형. 그만하고 싶어요, 언니? 언니 표정이... 돈 이거 먹어 퇴근하고 싶은 거 같은데? 언니 표정이 또 해? 언니, 아, 나 이게 아직 사람이에요, 상황. 또 하는 거야? 나 체크카드 해외 되던데 ATM 가서 보면 안 돼? 요즘 다 되던데? 해볼게요! 왜냐면 이거는 레전드 곡이니까 제목은 가르쳐주진 않지만 이거는 누구나 딱 들어보면 알 수 있어. 시작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부분은 그냥 추지 마세요. 괜히 힘 빼지 마세요. 오케이. 앞부분 듣다가 마지막 한 곡. 누가 봐도 시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30만. 30만. 우와. 가볼까요? 오. 2만 4천 원. 이번에 일렬로 쓰자. 쌈핀 한 마리. 어? 안개비 현진영이죠, 얘네가 알까? 얘네 몰라. 어 뭐야? 뭐야? 어 감독님 왜 그래? 붙여 주세요. 얘네 몰라. 어 뭐야? 뭐야? 어 감독님 왜 그래? 얘네 몰라. 어 뭐야? 뭐야? 초롱이야? 뭐야? 어 감독님 아까 내가 언제 저거 적외선인가 자외선 저거 시켜라. 어떻게 유진아 어떻게? 아, 나 무서워요. 바람으로 맞춰. 바람 어디서 들리는지. 무서워. 음악 빨라지는 부분. 오케이. 어! 아! 아! 야! 야! 아! 야! 어떻게 저거 어떻게? 잡아. 어떻게 저거 어떻게? 왼쪽 일로 왔어 일로 왔는데? 저기다 여기다 유비미야 일로 와 조심해 천천히 걸어다녀 다 옆에 벽 집어 어, 괜찮아 완전 괜찮아 천천히 가 문이 닫혀있어 아까 그 카드 있잖아 우리 주셨잖아 찾았다 그래서 주신 거구나 토롱이 여기로 나갔네 우디야 이거 아니야? 화장실? 카드를 그려 카드 그거 안 된대? 저거 안 된대? 짐이 있어, 저거 안 된대? 대기실에. 야! 카드! 카드 한 번만! 카드 갖고 왔어? 60분 뒤 상암 뜬다! 니들 데리 오라! 뭐라고?